제가 쿨톤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저를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쿨톤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 핑크 메이크업을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 아래 같은 핑크는 없잖아요. 채도와 명도 그리고 온도 차이가 조금만 달라도 내 얼굴에 얹었을 때 느낌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핑크 컬러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세미 매트, 세미 글로우 두 가지 룩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메이크업만 보여드린 게 아니라 그동안 핑크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잘 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즐기실 수 있도록 작은 팁들도 알려드리면서 제품을 사용해볼 거예요. 퍼스널 컬러는 피부 톤뿐만 아니라 이목구비 생김새 그리고 풍겨져 나오는 이미지에 따라서 같은 톤이어도 어울리는 컬러는 사람들마다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런 저런 특징들이 있는 우리들을 위해 코스메틱계의 컬러리스트 P에서 이번에는 핑크에 대한 집념으로 핑크 옵세션 스테이피 틴트를 출시했어요. 저 같은 쿨톤 분들이나 핑크 덕후들한테는 완전 환장할 만한 소식이죠. 핑크 컬러로만 무려 20가지 컬러나 나와서 컬러들이 좀 더 세분화돼서 나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울리는 핑크를 찾을 수 있는 틴트예요. 진짜 솔직히 이 중에는 나한테 어울리는 핑크 하나쯤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디자인도 퀴답게 평범하지 않은 오브제 같은 쉐입이고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로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밖에 나가서 꺼내쓰기에도 딱 좋지 않아요? 그리고 용기를 자세히 보면 표면 질감이 두 가지가 다른데요. 이번 핑크 옵세션 스테이피 틴트는 케이스처럼 세미 매트와 세미 글로우 두 가지 제형으로 나와 있어요. 열 컬러씩 비슷한 컬러감으로 다른 제형끼리 서로 페어링 되는 제품이라서 만약 내가 라이트 컬러를 바르고 싶은데 촉촉한 제형이 더 어울린다면 글로우 라인의 밀크 핑크를 선택하고 매트한 제형이 더 어울린다면 크림 핑크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유리알 같은 고광택 글로우보다는 은은하게 빛나는 세미 글로우가 트렌드고 포슬포슬 두꺼워 보이고 건조한 매트 틴트보다는 보습력까지 갖춰진 세미 매트 틴트가 트렌드잖아요. 핑크 옵세션 스테이피 틴트의 글로우 틴트는 은은하게 촉촉함이 느껴지는 오일광택에 색상 그대로 은은하게 착색돼서 중요한 날엔 물론이고 평소에 고민 없이 그냥 데일리로 사용해주기에도 좋아요. 그리고 이번 세미 매트 틴트는 워터리하면서 아주 얇게 수채화물감처럼 물들듯이 발색되는데 서서히 픽싱되면서 블러리한 느낌과 진짜 내 입술 같은 부드러운 벨벳 질감으로 변해요. 자연스럽게 수채화처럼 발색되는 워터 틴트의 장점과 살짝 블러리하게 입술 보정 효과를 주는 블러 틴트의 장점을 딱 반반 합친 느낌.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정말 이 틴트가 좋았던 건 이런 종류의 워터리한 블러 틴트는 처음 발랐을 때면 가장 예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덧바를수록 색소 뭉침 현상이랑 입술이 너무 메말라서 각질이 일어나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 틴트는 전혀 그런 불편했던 특징들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런 제형 틴트 써보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다고 블링이들한테 자신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둘 다 예전에 타투 틴트처럼 과하게 붉어지거나 진해지진 않지만 자연스러운 컬러감을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는 지속력 좋은 틴트예요. 컬러는 라이트 핑크 톤의 G01 밀크 핑크와 M01 크림 핑크, 연보랏빛 한 방울 섞인 쿨한 G02 라벤더 핑크와 M02 라일락 핑크, 차분한 라벤더 한 방울의 채도가 더 올라간 G03 피키 핑크와 M03 셀피 핑크, 탁기가 더해져 소프트한 로즈빛 생기를 주는 G04 니치 핑크와 M04 니드 핑크, 핑크 컬러 하면 딱 떠오르는 컬러에 온도 차이가 조금씩 있는 G05 코어 핑크와 M05 코드 핑크, 베리빛이 더해진 브라이트 핑크 톤의 G06 웨이 핑크와 M06 베이 핑크, 쨍한 채도감이 살아나 통통 튀는 핑크 톤의 G07 키치 핑크, 그리고 M07 캐치 핑크, 채도는 올라가고 명도는 내려 붉은 혈색감을 살려주는 G08 태그 핑크와 M08 피그 핑크, 따뜻한 온도가 적절하게 섞인 피치핏 핑크 컬러에 G09 리치 핑크와 M09 피치 핑크, 레드 컬러가 믹스되어 체리빛 레드 컬러와 자주빛 컬러로 포인트 주기 좋은 G10 비트 핑크와 M10 하트 핑크가 있어요. 각각 컬러마다 다 정말 미세하게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제형 같은 호수여도 20가지 컬러가 전부 다 다른 느낌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립메이크업 할 때 컬러뿐만 아니라 제형도 정말 중요한 거 아시나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퍼스널 컬러에서도 컬러만큼이나 나와 어울리는 제형을 찾아서 쓰는 게 중요하고 글로우 립이냐 매트 립이냐에 따라서 얼굴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제형에 따라 더 예쁘게 메이크업 할 수 있게 제가 고른 숙달빛 컬러들로 세미 글로우 룩, 세미 매트 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룩을 연출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얼른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피쿠션 글래스 내추럴 클리어 글래스로 모공과 결 커버를 해주고 얼룩덜룩해 보이는 부분과 작은 잡티들을 커버해서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줄게요. 수분광이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은은하게 소광 피부 표현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파우더로 얼굴에 광이 돌면 안 예쁜 부분에만 사용해줄게요. 저는 일단 여기 T존 부위랑 그리고 코, 주변, 팔자주름, 그리고 얼굴 외곽 부분에만 이 글로우한 피부 표현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이 정도로만 해줄게요.
그리고 쉐딩으로 먼저 얼굴 이목구비부터 또렷하게 만들어줄 건데요. 저는 아이홀과 코끝에 먼저 음영을 넣어주고 전체적으로 쓸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어두운 컬러로 아이홀과 코끝을 잡아줄게요. 얼굴 외곽도 마찬가지로 음영을 넣어서 여백을 지워줄게요. 그리고 이제 눈썹은 저는 눈썹 앞 두께를 조금 더 채워서 요즘 유행인 완만한 아치형의 눈썹을 만들어줄게요. 지금 해줄 세미글로우 메이크업은 평소에 핑크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분들이 해보시기 좋은 조합으로 보여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아이섀도우는 핏 모어 무드 팔레트 06 모어 댄 로즈를 사용해줄게요. 피부 톤과 유사한 컬러를 사용할수록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살짝 뉴트럴하면서도 채도와 명도가 살짝 다운된 컬러를 사용했을 때좀더 조화롭게 보여져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페일톤의 뮤트핑크 컬러를 베이스 음영으로 사용하고 나서 좀더 뉴트럴한 컬러로 로즈빛 음영을 주고 은펄이 총총 박힌 이두 컬러를 믹스해서 언더에 마찬가지로 뮤트한 색감의 로즈빛 음영감을 깔아줄게요. 이렇게 뉴트럴한 느낌의 핑크로즈, 코랄로즈빛을 믹스해서 사용해주면 그런 핑크핑크한 느낌에 안 어울리셨던 분들도 핑크빛으로 우아한 느낌으로 좀 사랑스러운 느낌도 같이 연출해줄 수 있어요. 좀더 어두운 색감의 음영 컬러로 눈끝과 삼각존에 음영을 주고 같은 컬러로 애교살 음영도 살려줄게요. 그리고 글로우한 메이크업을 할 때는 반짝이는 펄이 들어간 제품을 적극 활용해주면 좋아요. 근데 또 오늘 룩은 글로우하지만 뮤트한 색감을 사용했기 때문에 뭔가 팡팡 터지는 스파클한 느낌의 펄을 사용해주기에는 자칫 어색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입자의 번쩍번쩍한 글리터보다는 여기 팔레트에 있는 새틴 느낌 정도의 글로우한 펄감이 어울려요. 저는 눈두덩이에 이 프레그런스 펄 섀도우를 눈뜬 상태로 가운데에 톡톡톡톡 발라서 양옆으로 펴발라줄게요. 그러면 음영감을 많이 해치지 않으면서 적당한 느낌으로 포인트를 줄수 있어요. 그리고 애교살에는 좀더 쉬머리한 핑크빛 샴페인 펄 섀도우를 사용해서 애교살 입체감 정도만 살려주면서 고급스럽게 반짝이는 느낌을 줄게요. 그리고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눈썹 속을 채워주고 눈꼬리는 올리지 않고 눈매를 따라서 내려가다가 끝에서 가로로 빼서 눈이 커 보이게 빼줄게요. 그리고 뷰러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찝어줄 건데요. 평소보다 좀더 바짝 찝어줄게요. 그리고 이번 룩은 인조 속눈썹을 사용하지 않고 제 속눈썹을 살려서 내추럴한 무드를 더 표현해 볼게요. 언더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고 아이라인이 비어 보이는 것 같은 부위에 다시 한번 채워줄게요. 그리고 애쉬랑 페이드 컬러를 섞어서 그려진 아이라인 위에 살짝 덮듯이 그려서 스머징 시켜줄게요. 립 메이크업 전에 우선 오버립 음영을 넣어주고 갈게요. 그리고 립은 피키핑크 컬러를 먼저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라벤더 빛이 들어가서 사호 니치핑크보다 좀더 쿨한 온도감에 흰기도 미세하게 더 들어간 느낌이라 부드럽고 차분한 느낌을 동시에 주는 것 같아요. 베이스 컬러로 사용하기에도 좋아서 열 컬러 중에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컬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니치핑크로 입술 안쪽부터 사용해서 그라데이션해서 발라줄게요. 조금 더 따뜻한 빛을 감도는 로즈빛 컬러예요. 특히 뮤트톤 분들에게 정말 찰떡인 컬러고 살짝 미지근한 핑크톤이라서 평소에 핑크가 잘안 받는다고 생각했던 분이라면 무난하게 핑크빛 메이크업을 할수 있는 컬러예요. 좀더 핑크스러운 느낌을 살려주고 싶다면 오늘 저처럼 쿨한 컬러와 사용해도 오묘한 느낌도 주고 풍부하게 색감을 살려주면서 예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픽한 뮤트핑크 립 조합 너무 예쁘죠? 웜쿨 상관없이 다잘 어울리는 데일리 립으로 추천드려요. 그리고 요즘 중안부를 줄여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주는 블러셔를 빼먹을 수 없잖아요. 오늘 사용해준 립과 더 조화로워 보일 수 있는 꿀조합으로 가져와 봤어요. 이피 멜로우 듀얼 블러셔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좋다고 보여드린 적도 있을 만큼 정말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듀얼로 나와 있어서 베이스 포인트 컬러 따로 고를 필요 없이 베스트 조합으로 이미 나와 있는 제품이에요. 이번에 올영픽으로 이렇게 네 가지 컬러로 선정되었다고 해요. 먼저 이번 룩 꿀조합인 노모어 큐피트를 사용해 볼게요. 먼저 노모어 컬러를 광대부터 앞볼까지 사용해서 넓게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모호빛의 누디한 로즈 컬러도 들어가 있어서 차분하고 우아한 무드를 연출해주기 좋아요. 그리고 큐피트 컬러로 조금 더 좁은 영역으로 광대뼈 밑으로 컬러가 많이 내려가지 않게 물들여줄게요. 이렇게 블러셔도 사용해준 립 컬러와 톤을 맞춰주니까 더 컬러가 착 붙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우한 립에는 아무래도 글로우한 포인트를 살려주는 게 훨씬 더 조화롭고 매력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사용해준 팔레트에서 하이라이터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로 코끝과 콧대, 앞광대에도 발라줘서 글로우한 느낌을 더 살려줄게요. 그리고 또 요즘 눈앞에도 글로우한 포인트를 많이 주잖아요. 여기는 화려한 느낌도 줄수 있어서 취향에 따라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홀 라인까지 살짝 연결해주는 느낌으로 글로우한 느낌을 살려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눈앞도 더확 트여 보인 효과도 생기고 입체감도 더 살아나요. 이제 메이크업을 다 마쳤으니까 머리도 얼른 정리해가지고 다시 와볼게요. 이렇게 세미글로우 룩은 차분하면서 청순 아련한 모브빛 핑크톤으로 메이크업을 완성시켜봤어요. 왠지 이런 모브톤의 룩은 로제님 같은 그런 무드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로제님스트 헤어스타일링으로도 하고 왔고요. 그동안 쨍하고 밝은 뽀용핑크가 안 어울리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살짝 내추럴한 듯 하면서 분위기 있는 핑크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룩을 위해서 세수를 하고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다시 민낯으로 돌아왔고요. 이제 좀더 생기있고 발랄한 아이돌 같은 무드에 세미매트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쿠션은 피부 커버를 좀더 세밀하게 해줄 수 있는 세미매트 마무리 쿠션을 사용해 볼게요. 이 쿠션은 바를 때 조금 더양 조절에 신경 써서 조금씩 펴발라주면 피부 표현이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올려서 두세 번 정도 레이어링해서 사용해 줄게요. 마무리는 이렇게 깐달걀 같이 매끈한 세미매트의 피부로 완성이 돼요. 마찬가지로 파우더 사용 후에 컨투어링과 아이브로우까지 빨리 해줄게요. 이전 세미글로우 룩이랑 반복되는 구간이라서 디테일한 설명 없이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세미매트 룩 아이 메이크업은 여쿨인 제 퍼스널 컬러 색상들로 상큼한 요즘 아이돌 메이크업 느낌을 살려볼게요. 먼저 샤이와 스트로베리 컬러를 사용해서 핑크 컬러가 맑게 잘 올라갈 수 있게 뽀용한 핑크 베이스를 먼저 넓게 깔아줄게요. 그리고 명도가 낮은 핑크 컬러인 스위트하트 컬러를 눈두덩이에 사용해서 핑크빛 색상을 확실하게 넣어주면서 음영감을 살짝 줄게요. 그리고 큐피트 컬러로 애교살에 한번더 핑크 컬러를 더 확실하게 넣어줘서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고 동시에 중안부 축소 효과도 줄게요. 그리고 큐피드와 레터 컬러로 눈끝에 음영을 더 넣어주고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톤에 맞춰서 애교살 음영도 살짝 핑크빛, 붉은빛이 들어간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주면 좀더 전체적으로 잘 조화롭게 어우러져요. 그리고 코코 컬러로 아이라인 가이드라인을 그려주고 방금 그려준 라인대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이번 룩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주시는 민터님 트윗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눈 앞은 라이너로 눈 길이가 확터 보이도록 또렷하게 앞머리 라인을 조금 더 연장시켜서 그려줄게요. 컬러가 살짝만 보이도록 그려주는 게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요. 눈을 뜬 상태로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완성되면 이렇게 앞이 터졌죠? 그리고 속눈썹 속을 채워주고 눈꼬리는 눈매를 따라서 내려준 다음에 아까 섀도우로 가이드라인 그려준 그대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트임 라이너 뒤에 듀얼로 붉은빛의 컬러로 뒤트임, 밑트임까지 해줄게요. 이거는 많이들 아시는 방식대로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한 1, 2mm 정도 띄어서 아이라인이랑 살짝 연결되는 느낌으로 살짝 둥글게 올라가야 돼요. 요런 느낌이 들게. 그리고 욕심을 좀더 내면 여기 앞에 트임 라인이랑 같이 또 연결이 조금 되게. 눈 앞머리도 이렇게 음영감을 주고 이렇게 해주면 트임 효과가 좀더 극대화가 돼요. 이거는 컬러가 진짜 자연스러워서 섀도우로 스머징 굳이 안 해줘도 되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새틴 리본과 퍼스트 데이트로 은은하게 애교살 볼륨감을 주면서 사랑스러운 핑크빔을 만들어주고 좀더 자글자글한 글리터 섀도우로 눈두덩이 가운데에 포인트도 줄게요. 이것도 눈을 뜬 상태로 이렇게 얹어줘야 펄이 또 과하지 않게 딱 눈에 보이게 들어가요. 사실 전체적으로 매트한 무드에는 이런 스파클 글리터는 조화롭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지금같이 화사하고 화려한 컬러감에는 오히려 그런 통통 튀는 무드를 잘 살려줘서 좋아요. 메이크업 무드에 따라 또 글리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요. 이 정도로만 해주고 이제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서 위로 올려줄게요. 언더도 밑으로 찝어주고 그리고 딥한 브라운 컬러로 아까 아이라인 그렸던 곳 위에 이렇게 스머징을 시켜줄게요. 펜슬 라이너로 그려주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서 순간 깜빡할 뻔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이돌 속눈썹처럼 연출시켜줄 수 있는 가닥 속눈썹을 붙여주고 마스카라로 언더도 마찬가지로 가닥가닥 잘 보일 수 있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퓨 멜로우 듀얼 블러셔 런미아의 길을 사용해줄게요. 이건 저 같은 여쿨라들이 바르면 무조건 예쁜 필승 조합인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저께도 사용하고 정말 자주 사용하는 저희 최애 블러셔이기도 해요. 그럼 지금 이 런미 컬러를 앞볼에 발라서 넓게 펴발라줄게요.
동그랗게 생기가 있어서 뽀용하고 화사한 느낌을 주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둥둥 뜨는 느낌이 아니라 영도를 살짝 낮춘 모비쉬한 느낌도 조금 있어서 컬러가 뜨지 않고 차분한 쿨핑크 빛으로 물들어요. 그리고 하이키 컬러로 눈 밑으로 이어지게 발라서 리프팅 효과도 줄게요. 이 컬러는 채도가 쨍하게 살아있으면서 살짝 코랄빛도 한 방울 정도 들어가 있는 컬러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섞어 바르면 블러셔만 쨍한 느낌 없이 적당히 포인트 주면서 얼굴 분위기가 화사해져요. 그리고 립을 발라주기 전에 입술 외곽 커버와 입술 오버립 윤곽도 살려줄게요. 늘 제가 입술 윤곽 넣는 것처럼 중앙과 입술 끝에 그리고 입술 산도 살짝 살려줄게요. 그리고 이번엔 매트한 질감의 크림핑크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흰기 있는 컬러를 오버립 베이스로 발라주는 걸 좋아해요. 여쿨라에게 잘 어울리는 뽀용한 느낌을 더 살려주면서 과하지 않은 여리여리한 느낌의 자연스러운 오버립을 연출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제형에 이 정도로 흰기가 들어가 있는 컬러는 입술에 막을 씌워놓은 듯한 느낌으로 브러쉬 결자국대로 픽싱되고 깔끔하고 자연스럽게 발색되기가 어려운데 이 틴트는 파스텔로 칠한 것 마냥 아주 얇고 부드럽게 픽싱돼요. 그리고 브라이트한 핑크 컬러인 하트핑크 컬러를 입술 안쪽에 발라서 사용해줄게요. 여쿨 겨쿨에게 추천하는 자줏빛이 살짝 들어간 핑크인데요. 정말 얇게 발색되기 때문에 발색 조절이 쉽고 내 맘대로 레이어링해서 투명도 조절이 가능한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그냥 연한 메이크업을 데일리로 바르고 싶은 날에도 입술만 어색한 느낌 없이 내 입술 같은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혈색 표현도 가능해요. 지금 이립 조합도 너무 예쁘죠? 지금 이게 제 최애 립 조합인데요. 정말 꽃잎이 물든 것 같은 느낌 아닌가요? 예전엔 정말 확실한 블러 효과의 블러 틴트나 고광택 립이 유행이었다면 요즘은 좀더 본연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켜주는 제형들이 떠오르고 있어서 딱 요즘 트렌드의 틴트로 정말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메이크업 마무리로 아까 사용했던 팔레트에서 핑크빔 펄섀도우로 코끝과 콧대에 사용해주고 이렇게 매트하고 부드러운 질감을 살려주고 싶을 때는 볼 쪽에 글로우한 느낌의 하이라이팅을 사용하지 않는 게더 조화로워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눈 앞쪽에는 좀 눈이 시원해 보일 수 있게 아까처럼 하이라이팅을 좀 넣어주면 좀더 화려한 무드도 살면서 요즘 아이돌들이 하는 메이크업 느낌 완성이에요. 이제 메이크업 무드에 맞춰서 헤어도 조금 더 정리해주고 와볼게요. 이렇게 오늘 두 가지 메이크업을 보여드려 봤는데요. 저는 이번 립 제품을 써보면서 정말 피는 핑크의 진심이구나라는 게 느껴졌고, 저 같은 쿨톤 분들이나 핑덕 분들이 너무 좋아서 소리 지를 것 같은 게 예상이 돼가지고,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괜히 블링이들이 빨리 써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컬러가 20가지나 있으니까 이 중에 여러분들의 핑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혜택으로 구매해서 써보실 수 있게 올리브영 프로모션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정가 18,000원인 틴트를 13,000원에 27%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 11월 한 달간 올리브영 매장에서도 5가지 컬러 테스트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테스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11월 올리브영에서 만나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도 잘 보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저도 다른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